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그 사람이 산고로 부르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이 있고 그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며 또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61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과그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예뱀 곧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아멘. 저번 주 전에 한번 13장 전체를 이해하도록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번 주에도 마지막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대략 한절한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서는 절대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해야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을 하고 주입을 해두어서 주입이라도 해서 개념이라도 세워놓으면 이제 다음에 덧붙일 수가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안 서버리면 요한계시록은 뼈대가 안 세워지면 설명을 해도 중구난방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구나.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해석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시면은 12장은 이제 중간기에 있는 영적 움직임, 그러니까 영적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었고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영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3장부터는 적극적으로 후 3년 반에 있을 그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실제 구체적으로 첫째 짐승이 후 3년 반에 통치할 어떤 식으로 통치할 건지 그 중요한 666 이야기도 13장에 등장하고 있죠. 14장은 이제 하늘 14장 15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이 이제 천국에 올라간 이야기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알고 싶어 했던 거, 궁금해 했던 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거,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13장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부터 오늘은 이제 한 절, 절수를 한 절, 한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자, 어떤 이적인지 한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다. 저는 처음에 이 해로 옷 입었다는 이 말이 해를 입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받은 거, 뭐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한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가해를 받은 게 아니라 선, 태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말이구나. 그래서 자, 해를 입었다는 이 말은 택함과 은혜를 입은 한 여자의 해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산.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이미지가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인데 해가 옷 입었고 그 다음에 또 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녀의 발밑 달이 그녀의 발밑에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열두 별이 나와요. 해, 달, 별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해와 달과 별이 나온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나오죠. 바로 요셉이 꿨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이 꿈에서 본 해, 그 다음에 달, 별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아, 그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삽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는 요셉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해를 옷 입은 모습은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해를 입은 것까지 은혜를 입은 것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얻었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과 율법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아, 이스라엘이 타민족에 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아,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구나. 해를 입은 여인.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분명하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해를 입은 여인이 뭘 하고 있냐면 달을 밟고 서 있다 그럽니다. 발은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있는 모습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종교가 그들의 종교가 달신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슬림 국기들 보면은 전부 다 초승달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그 무슬림을 국교화시킨 나라들은 전부 다 국기가 전부 다 초승달입니다. 그건 다 바벨론 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무슬림은 바벨론에서 나온 신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달신을 섬기고 있던 바벨론의 신을 연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미지화시킨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지금 현재 그들 이방 민족들은 달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달을 밟고 있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것을 짓밟고 있는 그래서 달을 밟고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실제 그 메시아를 출생시키는 일을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이 그 결국에는 메시아를 낳게 하지 못하도록 그 긴 역사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사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사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사는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강대국이 이끌어가지만 실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 강대국이 세워지고 무너졌던 것일 뿐이지요. 곧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세계사를 이끌어갔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이 모든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심의 핵은 뭐가 있냐면 메시아 탄생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했고 그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하더라도 결국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는 것까지 완수하여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추어서 이 일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 다른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밟고 여러분 그러면 밟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있대요. 어떤 성경 구절이 연상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래서 밟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출생케 했던 일, 미가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레임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 본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예언이 그러므로 진통하는 오늘 3절에 그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 예언이 그대로 연결되는 예언이 오늘 여기 3절이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것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는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이스라엘 자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게 에브라다야 내가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라고 하면서 미가서 3절에서 바로 그 진통하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가 그것을 버려두실 것이나라는 이 버려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초림에서 재림 직전까지 그 결국은 예수님을 출생케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스라엘이 눈이 감겨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는 그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예언에도 보면 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이 감겨 있다가 재림 직전에 그 눈이 열려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렇게 사역자로 크게 쓰임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내버려 두시다가 이 마지막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감겨 있는 이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두 가지, 큰 의미로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두셨다고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함축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유는 왜 이스라엘의 눈을 감겨두셨냐면은, 인간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행위 구원이에요. 공감하시면 아멘. 인간은 당연히 행위 구원으로 자기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결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봐라 라고 하나님은 온 세계의 샘플로 하나님 남겨두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그 눈을 열어서 그야말로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한 그 폭발력,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그 폭발력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누구도 하지 않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율법과 사망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그 터지는 가슴은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은 아마도 그걸 보는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 이건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압축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전달해 줬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해산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문제는 초림서부터 재림 직전까지 그들을 버려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형제 중에 남은 자들, 그건 남은 자가 추수되는 이 순간이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장 한번 보세요. 그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봤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셋만 그 불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3절과 5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답니다. 어떤 이적이 나타났는지 봅시다. 하늘의 이적, 자, 3장에서부터 미혹하던 옛 뱀. 자, 여기 마귀라고 표현하거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이 자신의 꼬리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거짓 선지자, 천사들입니다. 그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죠. 땅에 해산하는 남자를 삼키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해산하는 남자아이는 누구냐면 해산하는 남자아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단입니다. 왜 사단은 적극적으로 그 시간 찾아와서 방해를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들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들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을 사단도 함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을 어떤 자를 선택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케 하지요. 아시다시피 사례는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삭을 출생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드린 그런 모형성을, 모형적인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를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시편 2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자 12장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자, 아직 계속 그냥 봅시다. 예, 5절이네요. 예, 쏘리. 자, 5절을 보면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라고 말하는 이 철장은 시편 2편 9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2장은 거기 보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분이라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게 분명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 초림을 앞두고 용은 하늘의 천사들을 끌어들여서 극렬히 싸우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이 예언이 그 사단이 싸웠지만 실패한 내용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경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죽인 것은 오늘 여기 저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아 이게 용의 발악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이 그렇게 발악을 했었는데 실패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아낸 용은 훗날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할 것과 자신에게는 또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헤롯과 같이 자 이런 배경들을 13장 가서 또 설명을 잘할 테니까 이 배경을 잘 좀 들어봐요. 자 지금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걸 방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영체야. 영체이기 때문에 직접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권력자를 자기가 앞에다 세워놓고 그 권력자의 마음의 탐욕을 통해서 그 일을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헤롯에게 그런 일을 했었고 마지막 때는 이제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있었던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니엘서에서 기록대로 보면 에피파네스 3세 4세 오, 쏘리 4세 초림 때는 헤롯 마지막 때는 마치 헤롯과 같기도 하면서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어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구도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저 요한은 그가 방해하는 경로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권력욕을 통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5절에 쫙 이렇게 설명한 자 그녀가 막 아이를 낳는 것을 방해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죠? 5절에.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까지 했다. 끝났다. 이렇게 한 절에다 딱 압축해서 그냥 우리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아, 초림 때 하나님은 사단이 이렇게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듯이 재림 때에도 여전히 사단이 그렇게 할 거지만 하나님은 완성할 것이다 라는 암시로 우리에게 초림을 봐라, 재림 때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끝이 나야 되는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 9장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그 뼈대를 기초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렇게 같은지 그걸 오늘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어쨌든 요거는 꼭 확인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이 12장에서 본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매우 짧게 정리해서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70일의 환상에서는 69일의를 딱 설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900년이라는 이방인일 때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가 69일에를 설명을 하다가, 그래서 69일에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게 69일에가 딱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난 뒤에 그 중간에 일사천리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일이 아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69일에가 그렇게 딱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지막 한 일의 이야기로 그냥 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때는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니엘서에서 이방인의 때의 시간을 빼버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방인의 시간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뺐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이걸 이방인의 때를 집어넣어서 푸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그걸 뺐고 여기서도 이걸 뺐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를 집어넣어버리면, 잘 들어요. 아,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없어서 아마 없을 거예요. 쉽질 않은 거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걸 요한계시록을 풀 때 요 시간들을 앞에 있는 일곱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자꾸 풀어요. 일곱 교회의 이 시간은 빠져 있다고요. 여기에서 설명이. 여기 있는 일곱 교회의 시간은 전부 다 이방인의 교회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그냥 교회의 시간으로 잘라버린 것이지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안으로 7년이라는 시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질 않았다고. 그런데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풀잖아요. 이걸 자꾸 교회로 풀잖아요. 그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웅변하는 자로서 앞에 서서 외치면은 나 웅변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연사. 이 연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연사 많이 들어봤죠? 이 연사.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빠졌다고, 없다고 외치고 외칩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 주장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빼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도 뺐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빼놨다고요. 그래서 교회로 풀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빼놨는데 왜 그걸 집어넣습니까? 왜 장차 있을 한일의 이야기로 69일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은 사건이에요.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7년 대환란,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이 7년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이야기로 확 넘어가는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지내다가 그 일의 절반이 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집중해서 그때의 일을 예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를 쑥 집어넣으면은 지금 전달을 받아야 될 대상 자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서로 간에 전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가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옆집으로 갔는데 옆집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환상이 갖는 구조도 보면 1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 탄생에서 죽음과 승천까지 5절에 승천에 하늘께로 올라갔더라 보좌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69일의 이야기와 동일하며 이방인의 때를 생략하고 6절에 바로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녀가 산의 아이를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잘 봐요. 앞에 출산했던 그 여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받도록 하나님께 그녀를 위해서 마련한 곳으로 곳에 있더라. 여러분 이거 1600 이거는 이렇게 숫자로 나온 거는 전 3년 반이라 그랬죠. 승천에서 올라갔더라라고 이야기하다 바로 1600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바로 어떤 연상이 됩니까? 아 마지막 하늘의 7년 이야기구나 이렇게 바로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시간이 엄청 흘렀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 얘기입니다. 생략했다고요. 그래서 6절에 마지막 한일의 이야기로 연결되듯이 다니엘서 예언 구조와 계시록의 예언 구조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이후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일의 가운데 이 이야기를 집중하여 그때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방인의 때는 생략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다니엘서 9장 일은 일의 환상에서 세 구절에 압축된 예언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압축되어 있는 이 말씀을 촥 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봐요.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시간을 쭉 주시다가 마지막 한일회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인을 딱 쳐버렸어요. 이렇게 인을 쳤어요. 인을 쳐놨으니까 이렇게 인이 하나 둘 셋 넷 뜯어지다가 마지막 일곱째 인이 풀어지면서 이게 다 열리지요. 이렇게 다 오픈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이 되었는데 그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다가 닫아놓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닫았던 걸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보는 눈을 탑재하고 들어와서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니엘서에서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을 다 이해하고 들어와서 계시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절과 6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을
빼버리고 설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9장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7절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9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요거 뭡니까? 아, 70일에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가 통치자의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라. 자, 이게 뭐냐면 62주 그 다음에 주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그 고난스러운 때라. 자, 여기다가 이런 펜을 들고 이렇게 딱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25절에 보면은 62주가 될 것이요 라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자르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나 딱 그어 놓으세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고난스러운 때라라는 요 62주가 될 것이요 라는 여기까지가 뭐냐면 69주가 끝난 시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재건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한 이래 때 성전이 재건된다 그랬죠. 제3성전 이야기라고 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3성전.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25절 한 절 안에 69일에와 한 일에를 나누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이에 시간이 공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요. 여기서 공백을 준 것과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여러분들과 읽었던 6절에서 공백을 준 시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2장은 같은 구조로 설명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시간상으로만 설명을 했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13장부터 자세히 풀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성경을 쓰다가 말았어요. 성경을 기록하다 말았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은 이야기, 멈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구절에서 압축된 예언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은 계시록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을 풀기 시작했던 내용으로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의 해석은 다니엘서 9장 25절과 27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었어요. 6절로 두 증인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전3년 반이 막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9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옵니다. 3년 중간기에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용과 미가엘의 전쟁인데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 후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자 똑같은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여기 말하는 내 백성은 또 이스라엘입니다. 일어날 위대한 통치자라.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 미가엘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사단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있게 된다고요? 너희 백성에게 큰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 3년 반에 있을 고난이기 때문에 큰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요거 예수님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인용했었죠. 이렇게 큰 고난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엄청난 고난의 때는 전 3년 반이 아니에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큰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7년이라는 시간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후 3년 반 시간을 시점을 두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년 전체가 환란이나 전 3년 반은 강제성이 없어요. 경고적 나팔들이에요. 그러나 그 경고의 나팔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후 3년 반에 마지막 나팔을 엄청난 고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진짜 엄청난 환란인데요. 전 3년 반 때도 회복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후 3년 반에 있을 이 대접재앙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아 있으려고 이렇게 내가 참 묻고 싶었어요. 되게 웃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아 있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부들은 7년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전 3년 반의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각성을 하고 정결케 해서 중간비에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후 3년 반에도 남아있을래요? 라는 말을 제가 참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길어서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 생긴 일을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네요. 개혁개정이 좀 더 요런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볼 필요도 있어요.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좀 약해요. 근데 개혁개정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중간기 휴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6절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한번 중간기 휴거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 오늘 마칩시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14장 14절과 16절 성경을 한번 펴고 한번 봅시다. 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럼 이게 누구 같아요? 금 면류관을 썼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어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음이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실절에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절기하고 있지요. 월요일날 그때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하는구나.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누가 직접 거두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전초전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십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더러는 이런 땅에 저런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땅들은 나다가 말지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땅들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들은 기형으로 자라거나 혹은 자라려고 하다가 기운이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7년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걷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기운이 자라서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그때 뿌린 그 씨앗들 있죠. 그런 씨앗들이 이런 경고성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땅에서 곡식을 거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그 후반부에 넘어가 씨 뿌리는 비유 후반부에 가면은 제자들이 다시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네요. 그 가라지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 뭐부터 먼저 묶지요? 가라지부터 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가짜들이 먼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을 먼저 묶고 알곡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라지도 추수됩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 자, 17절부터 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추수한 자들입니다. 16절까지는. 근데 17절부터는 달라요.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있는 건 예수님이고 요거는 천사가 추수를 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 예수님도 예리한 낯을 가졌는데 이 천사도 예리한 낯을 가졌대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예리한 낯을 대어서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여기 불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을 보면은 아까 가라지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거두어서 불에다 던지면 그걸 태우려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밟아서 포도즙틀을 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포도즙에서 포도즙이 나왔는지 도성 밖으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고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라고 엄청나게 심판받을 자들이 함께 그거 추수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 추수는 중간기에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시지만 여기 이 두 번째 이 천사가 와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두는 작업은 후반부에 대접재앙 때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구제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판박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어느 정도 예언을 했던 것을 이어서 요한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풀어야 하며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일곱 교회가 나와 있잖아요. 일곱 교회는 그 1900년 정도 되는 이방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교회 역시 이 마지막 때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이방인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책망받을 부분이 있느냐?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너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단다.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속히 내가 임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오늘 우리 이방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마지막 때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혹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완을 하고,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더더욱 이 환난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 환난 때 더 장점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 속에 너무나도 많은 진주들이 있고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요한은 크게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열자라라고 말씀하셔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 주인공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상세히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 시간에 하고 있는 에스겔서, 저녁 시간에 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또 월요일날 하고 있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가르쳐주면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